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왜? 나도 나 이거 똥 한번 싸면 똥 한번 싸면 30분 걸린단 말이야. 나 아빠 밑에 가서 싸. 밑에 가서. 아 진짜. 아유 응원해야겠다. 아유 빨리 이거 싸고 출근해야 되는데. 아유. 엄마. 아유. 진짜 그만. 아 아빠 지금 아니야 다 안 탔어. 아빠 나가. 아빠 안 썼다고!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니 저기 오빠가 쓰고 있던 걸! 에이! 그 엄마가 그 싱크대에 싸면 되지! 빨리 싱크대 가서 싸! 아, 아, 빨리 싸! 빨리 싸! 빨리 싸! 에이 진짜! 아 요루야 유치원 가야 되니까 빨리 싸 그럼! 아 이제 밥이나 먹어야지! 아 아침밥 먹어야겠다! 아 지금부터 똥 좋은 얘기야. 똥 좋은 얘기야. 똥 때문에 죽겠어. 아야 여보 아니 아니요 애들은 아 잠깐만 봄수야 요루야 빨리 내려와. 빨리 유치원 가고 빨리 초등학교 가야지. 빨리 와 빨리 와. 네. 아 하 아이 모닝 똥 빨리 내려 빨리 내려와. 뭐야 오늘 아침 뭐야. 아 여보 이러니까 어 똥에서 맨날 채소만 나와요. 예 당근만 나와. 아니 무슨 소리야. 세 명이서 똥 전쟁하니까 골고루 영양분 섭취하라고 채소 골고루, 준 거야 먹어요. 맨날 당근만 먹는데 골고루 영양이 섭취가 되나? 나 똥 똥이 나 주황색이야. 괜찮아. 아, 거의 뭐 찰흙인데. 맞아. 아 여보 그래. 어쨌든 오늘 어 나 출근하고서 오늘 회사에 어 약간 그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서 서류만 갖다주고 회사가 오늘 회사 빨리 끝나면 너 빨리 올 것 같아. 아 그래? 아 맞아. 응? 엄마 나 오늘 그 뭐야 그거 가정 학교 선생님이 아, 우리 집 뭔데 그 가정 방문? 아 어, 그거 오늘 그거 하는데. 아 오늘 선생님 오신다고? 응. 아 알았어. 아 여루. 아. 아 요즘에 뭐 유치원 가서 애들 안 괴롭히지? 아 저 안 괴롭혔다니까요 근데. 아 알았어. 아 뭐 어쨌든 나 애들 데리고 초등학교랑 유치원 다녀올게요. 아예. 어 오늘도 집안일 열심히 하라고. 아 알았어요. 조심히 가 얘들아. 어 돈 많이 벌어올게. 아. 아, 아 사랑해 애들 여보. 다녀올게요. 사랑하지 않나요? 다녀요. 아 얘들아 빨리 가자. 차길로 가지 말로 와. 아, 오늘도 출근이구만. 설도 끝나고. 아휴 이제도 다 갔고. 아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완전 좋네. 아, 아유 어 본드 좀 봐. 아유 이거 집에서 청소 좀 해야겠네. 오늘도 열심히 청소를 해야지. 자, 아야, 헤헤헤헤헤헤. 아 먼지가 몰락거라. 쓱싹쓱싹 계단도 청소하고. 아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아이 뭔 놈의 이렇게 머리털이 많이 빠졌어. 아이 우리 여보 탈모 아니야? 아이 바닥에 머리카락 천지야. 아유 쓰러야겠다. 아유 이거 언제 다 청소해. 집이 쓸데없이 넓다니까. 아유 다음 주말에는 남편 좀 부려먹어야겠어. 아유 아 냄새! 아 누가 이렇게 똥을 오질나게 퍼 쌓아놨어! 아 이거 요루 똥인데 이거 냄새가. 아유 빨리 뚫려라! 뻥이요! 아 깔끔하네. 아야 애대방도 청소해야지. 아 얘네들은 다 놀면은 청소를 좀 하라니까. 아유 요거 하고 요거. 아유 아유 청소 좀 깔끔하게 하라니까. 아유. 아 창고방에는 뭐 정리할 게 있나? 아 여기 옷장 있네. 자, 어? 아 옛날에 내가 입었던 옷들이잖아.
치마하고 아유 남편이 입었던 턱시도 상의 하의. 아 그립네. 여기 교복.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입었던 기저귀가 있네. 이건 치워야겠다 나중에. 이거 뭐야? 수영복? 이거 옛날에 학생 때 입었던 수영복인데. 이거 아직도 맞을라나? 내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괜찮겠지? 이거 수영복 맞을라나? 이거 학생 때 입었던 건데. 좀 설레네. 입어볼까? 뭐야, 안 들어가잖아. 잠깐만. 뱃살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숨을 입었잖아. 겨우 입었네. 그래도 입어주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썩 나쁘게 살찌진 않았어. 옷이 입으니까 이거 학생 때로 돌아간 거 같고 말이야. 고글 있는데 고글도 껴봐야겠다. 자, 이거 학생 된 거 같아서 기분 좋구만. 나도 한때는 뭐 수영 완전 잘했었는데. 그립다 그리워. 그래. 오랜만에 옷 입은 기념으로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거울을 봐야겠어. 거울이 창고방에는 없는데 어딨더라? 어디 보자. 거울을 보자. 역시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거 으흐.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이쁘잖아. 나 역시 죽지 않았어.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완벽하냐? 범수야. 네 선생님. 이쯤이 너네 집이니? 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집에 부모님 계시고? 엄마는 아마 무조건 있을걸요. 그래? 알겠어. 엄마! 실례합니다. 엄마 선생님 왔어. 엄마! 담요 죽지 않았어. 이 몸매 봐. 이거. 엄마! 실례합니다. 엄마 선생님 왔어. 엄마! 왔다. 오늘 봄수. 선생님 가정 방문 온다고 했는데. 나 옷 어떡해? 어떡해? 일단 숨어야겠어. 왜 안 나와, 엄마? 여기 숨어야겠다. 엄마! 일단 들어와요, 선생님. 엄마가 없나? 일단 들어오세요, 선생님. 그래. 집에 안 계신 거 아니니? 아닌데, 우리 엄마 무조건 있을 건데. 선생님, 그러면 물이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물은 괜찮은데, 그 선생님 화장실이 좀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어디니? 그럼 저희 엄마 찾으러 가면서 2층 한번 가보죠. 그래, 가자. 급해. 근데 어떡하지?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일단. 근데 옷을 3층 창고방에 놨는데. 일단 창고방으로 몰래 가야겠어. 선생님 일로 와요. 빨리. 여기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 좀 쓸게. 우리 엄마 어딨지? 여기 창문으로 떨어졌나? 창문 밖으로 자다가.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집에 엄마 없는 거 같은데. 시원하다. 선생님. 집에 엄마가 없는 거 같아요. 아무 찾아봐도 없어. 그래? 그러면 부모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오겠다고 전해드리고. 그러면 그 대신 봄수방만 보고 갈게. 제 방이요? 알겠습니다. 가자. 갑시다. 가자.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돼. 왜 안 벗겨지는 거야? 빨리 벗어야 되는데. 네, 제 방은 3층이에요. 높은 데 사네, 봄수.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거 엄마 소리 같은데? 부모님 엄마! 계시는구나, 집에. 엄마! 엄마, 안에 있어, 엄마.
대신해 부모님. 뭐 입고 있는 거야 엄마? 아유 어머님 왜 그런 복장을 하고 계세요 집에서? 아 왔어? 오셨어요? 가정방 엄마 복장이 네. 아 오늘 거래처 사람들과 정말 말이 잘 끝나서 기분이 좋구만. 여보 아 오늘 어디 갔어 이거? 어이? 엄마 이 뭐야? 뭐야? 아이 그러니까. 어우 복장. 아 뭐야? 뭐야? 에이 봄수 거기서 뭐해? 아빠 이거 봐 엄마 좀 봐봐. 아니 선생님 아 어머 뭐야? 안녕하세요. 아예 여보? 겨울에 무슨 왜 수영 웬 수영복? 아 오늘따라 날씨가 많이 덥네. 우리 엄마 이상해. 담임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나중에 오시죠. 네 나중에 오시죠. 예 어머님이 네. 좀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보. 네. 그거 왜 입었어? 그냥... 창피해 죽겠어! 어? 창피해 죽겠다고! 선생님이 다 맞잖아! 아, 빨리 뒤돌아봐! 내가 벗겨줄게! 이거 왜 먹고 있어? 아우, 이거 살쪄가지고 이거 벗겨지지도 않네, 이거! 아이! 아이, 안 벗겨져! 아이, 살이 너무 쪘어! 봄새 칼 갖고 와라! 칼 갖고 와라! 잘라버리게, 야! 아, 진짜! 왜 이걸 입어보고 있어, 이거! 아줌마가 돼가지고 민망해 죽겠어. 쪽팔려 죽겠어. 잘라!